현대자동차가 미국 대형 세단 시장을 겨냥해 편의 안전 사양을 강화한 신형 그랜저를 투입한다. 현대차는 16일 현지 시간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LA 모터쇼에서 신형 그랜저, 현지명 아제라를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신형 그랜저는 투싼, 엑센트, 아반떼, 소나타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스 콜프처를 반영한 다섯 번째 모델로 에쿠스와 제네시스와 함께 현대차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층 높여줄 대형 세단이다. 이날 모터쇼에 참석한 정미선 현대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차는 올해 사상 최초로 글로벌 판매 400만 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브랜드에서 현대차를 친환경 브랜드로 선정하는 등 전 세계에서 현대차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는 앞으로 현대차 10년의 시작일 뿐이라며 모던 프리미엄의 새로운 사례가 될 그랜저는 고급스러움, 우수한 기술력, 알락함과 동급 내 가장 인상적인 스타일이 조합을 이룬 차라고 강조했다. 아제라라는 모델명으로는 2세대로 미국 시장에 선보이는 신형 그랜저는 33단 다크드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293hp, 환산 기준 297ps, 최대 토크 255파운드. 환산 기준 353kgm의 동력 성능을 확보, 3.5L급 이상의 엔진을 탑재했다. 연비 또한 고속도로 연비 29mpg, 환산 기준 12. 킬로미터, 시내 연비 20mpg, 환산 기준 8km, 통합 연비 23mpg, 환산 기준 9km를 확보해 세그멘트 내 최고의 경제성을 구현했다.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9개 에어백을 기본 장착하고 후방 추돌 시 승객 충격을 흡수해 목상해를 최소화하는 후방 충격 저감 시트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의 안전 성능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음성 인식, 블루투스 핸즈프리,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블루링크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적용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현대차는 내년 초부터 미국 시장에서 신형 그랜저를 본격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LA 모터쇼에서 모던 프리미엄의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블랙 칼라와 심플한 곡선의 블루 칼라를 적용한 부스 디자인을 북미 최초로 적용했다. 또한 일반 차량 전시 외에도 럭셔리 존, 벨로스터 존, 친환경 존, 블루링크 존을 별도로 구성하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 차량 설명과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관람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벨로스터 존에는 벨로스터 게임 전시물을 운영해 고객들이 게임을 통해 벨로스터를 운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블루링크 존에는 현대차 IT 신기술의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써 고객들이 현대차의 IT 신기술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